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트랜스포머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트랜스포머가 영화 버전도 있고 애니메이션 버전도 있고 여러가지로 나오긴 했긴 했지만은 트랜스포머가 그것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 작품들과 콜라보도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블과 또는 디즈니 쪽의 캐릭터들과도 콜라보를 했었어요. 뭐 제트기로 변형을 하는 아이언맨이라던가 자동차로 변형을 하는 미키마우스라던가 그런 여러가지 제품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콜라보 제품 중에 하나인 이쪽의 제품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제품! 타카라톰에서 발매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드로 변형하는 타이 어드밴스드 X1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있는 타이 어드밴스드 X1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스타워즈에 나왔었던 비행선이에요. 비행선인데 스타워즈 하면 모두들 잘 아시는 다스베이더가 조종하는 전용 우주선이에요. 그 전용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무려 다스베이더로 변형을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쪽에 다스베이더의 미니피규어가 있고 초회한적으로 스톰트루퍼가 5명의 미니피규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느낌의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이 타이 어드밴스드에서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인 다스베이더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할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개봉해서 내용물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속박스에 있는 브리스터에 다스베이더 미니피규어와 타이 어드밴스 X1의 비클 그리고 라이트세이버 이런 식으로 부속이 되어 있으며 초회현장의 스톰트루퍼가 이쪽에 네모난 박스 안에 이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5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명서 각각 내용물을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톰트루퍼가 들어있는 이 박스는 이렇게 비닐 안에 스톰트루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이쪽에 메인 제품인 타이 어드밴스드와 다스베이더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우선 타이 어드밴스드부터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디테일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는 변형할 것 같은 모습들이 약간 보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런 몰드들이 꼼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고 방금 말한 대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콕핏이 이런 식으로 열리기도 하며 내부는 이런 조형으로 되어 있으며 잠깐 조명을 가까이서 비춰보면은 이런 식으로 콕핏의 디테일까지도 꼼꼼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 어드밴스드는 이러한 모양새이며 다음으로는 스타워즈 팬의 국민아빠 다스베이더를 보도록 하죠. 다스베이더는 이런 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데 너무 검은 색깔이라서 조형이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은 정말 몰드가 꼼꼼하게 들어있어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망토까지 재현이 되어 있으며 이 머리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네요. 그리고 이쪽의 은색 부분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가동은 팔이 이런 식으로 연동돼서 양팔이 같이 움직이며 다리가 이런 식으로 망토째로 조금 위화감이 있긴 하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망토째로 가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었을 때는 디오라마적인 느낌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콕핏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이쪽 안에 콕핏 안에 다스베이드를 탑승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되긴 하는데 이쪽 클리어 부분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클리어가 어두운 게 아니라 안쪽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안쪽에 다스베이드는 보이지가 않는 게 약간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부속품인 라이트세이버 이거는 로봇 모드 때 무기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쪽에 있는 손잡이 그립에 있는 이 홈과 타이 어드밴스 안쪽에 있는 이쪽 핀 여기에 있는 네모난 핀에 맞춰서 고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회한정으로 들어있는 이 스톰트루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트루퍼는 전부 다 같은 조형으로 똑같은 5개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초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보기가 힘든데 굉장히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꼼꼼하게 조형과 도색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도색이라고 해봤자 이쪽에 총이랑 주먹, 눈 부분 정도지만요. 눈 부분이랄까? 이쪽에 고글 부분이지만요. 가동은 다스베이더와 마찬가지로 팔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고관절이 같이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다스베이더와 나라의 두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밀도가 높게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나라에 두었을 때 정말 디오라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스베이더가 있으면은 옆에 스톰트루퍼가 몇 명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회한정으로 스톰트루퍼가 들어있는 거는 정말 기쁘다고 생각이 되고,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걸 재현할 수 있는 부분만 봐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스톰트루퍼는 말이죠, 가동이 다스베이더랑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스베이더와 동일하게 이 타이 어드밴스에 이런 식으로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다스베이더랑 다르게 이 스톰트루퍼는 하얀색이다 보니까 눈에 띄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속되어 있었던 다스베이더, 스톰트루퍼, 라이트세이버, 타이 어드밴스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다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이번 리뷰의 하이라이트 이 타이 어드밴스드를 다스베이더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어드밴스드 트랜스폼! 완성! 다스베이더 롬모드입니다. 네, 변형말인데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간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지만 그래도 정말 효율적인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형했을 때요, 다스베이더는 전체적으로 이 어깨 부분이 좀 보는데 방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최대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보여드리자면은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조금 치워보자면은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깨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스베이더의 머리가 잘 조형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은색의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 포인트도 잘 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쪽 부분도 다스베이더의 그 옷이라면 될까? 슈트의 느낌을 잘 살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적인 디자인 정도고, 원작 캐릭터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되진 않네요. 이쪽 미니피규어랑 비교해도 뭐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망토 대신할 수 있는 이쪽에 어깨 아머라던가 그리고 머리랑 가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꽤나 어레인지에 강하게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쪽에 이 부스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으로 전진할 때 이런 식으로 가동해서 이걸로 부스터를 사용하는 그러한 망상도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스터도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할 때 이거 좀 신경 쓰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이 라이트 세이버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고정되어 있는데 변형할 때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이 판넬이 반쯤 접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구조인데, 이게 옮겨질 시에는 라이트 세이버를 한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달아둔 상태에서 완전 변형은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한번 분리하고 모양을 맞춘 후라면은 다시 원래 위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달아두는 거는 가능합니다. 또 기믹적으로 재밌는 부분을 좀 보자면은 이쪽에 가슴 암호를 열어서 여기에 코핏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열면은 딱 중간에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탑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재현도 꽤나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톰트루퍼를 여기 옆에 한 두 명 정도 같이 두어도 꽤나 디오라마적인 느낌도 여전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 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스톰트루퍼 역시 있는 게 좋네요.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이죠, 가동을 보도록 하죠. 이 다스베이더는 가동이 일단 머리가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며, 변형 건조를 이용해서 이쪽 축에 있으니까 목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깨는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되며,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어깨 축이 이렇게 가동이 돼요. 그리고 일단 어깨 아머는 회전이 되고 이쪽 축을 이용해서 위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축지인데, 어깨 축지는 이쪽 축을 이용해서 뭐 어깨 아머가 방해하지 않는 전제라면은 보자, 어떻게 해야지 잘 올렸다고 자랑을 할까. 뭐 원래라면은 여기서 옆에 수직으로 올려줄 수 있긴 한데, 어깨 암호가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좀처럼 쉽게 하기가 힘드네요. 아, 이렇게 하면 들려나? 뭐 여기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가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은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수납하는 방향으로 약간 가동하는 게 가능하고, 팔은 이 정도겠네요. 다음으로는 허리. 허리는 회전은 없으며, 변형관절을 이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뒤로 가동이 가능한데 상체를 약간 위를 향하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으로는 고관절. 고관절은 앞으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옆으로는 여기까지 꽤나 가동이 되며, 클릭이 없는데 이 부분 살짝 아쉽더라고요. 고관절 바로 밑에 허벅지 쪽에 회전축이 있고, 무릎은 여기서 이렇게 90도 가동이 돼요. 다음으로는 발목. 발목은 말이죠,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며, 팔 뒤꿈치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해요.
이 정도의 가동이 있으며 따로 가동은 방금 말한 이쪽의 부스터가 위아래로 가동되는 정도일 것 같네요. 그럼 방금 보았던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확인 안 했는데 크기는 이쪽의 꼬박 블럭킹과 비교했을 때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크기예요. 딱 건담으로 치자면은 H랑 MG 사이 중간이며 트랜스포머로 치면은 디럭스랑 보이저 사이 요즘 보이저랑 비슷한 크기일 것 같은데 그 정도 크기예요. 디럭스보다 약간 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크기이며 자 이제 방금 보았던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타카라토미에서 발매한 트랜스포머 시리즈 스타워즈와 콜라보한 타이 어드밴스트 X1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쪽의 타이 어드밴스트 X1은 스타워즈 영화 본편에 나왔었던 다스베이더 전용 우주선이었는데 그 전용 우주선이 다스베이더로 로봇으로 변형을 하는 그러한 신선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비클 모드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부속되어 있는 이 스톰트루퍼와 다스베이더를 같이 나라에 두었을 때 그 디오라마적인 풍경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시효과가 뛰어난 부분도 정말 아주 좋았고 변형도 로봇모드의 디자인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 분은 꼭 손에 들어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